네,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가 이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예, 이에 맞춰서 법을 고쳐야 하는 시한이 올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낙태죄 아예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과연 14주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고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경심 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전부터 좀 네. 여쭤볼게요. 임신 14주라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문의로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임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네. 제1, 3분기, 2, 3분기, 3, 3분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임신 초기는 14주까지를 초기, 그다음에 예. 14주에서 28주를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라 하면 14주를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태아가 자라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갑자기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스펙트럼을 가지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14주라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임의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자각하는 시점을 보통 언제쯤으로 보나요, 전문적으로? 보통 이제 생리가 끊어, 그러니까 평소에 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오던 분들은 네. 생리가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보통 1, 2주 기다려보고 임신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예, 그러나 최근에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예. 생리가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지나도 안 나오는 여성들도 상당히 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임신주수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4주가 그 지나서까지도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혹시 임신했나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저는 임상적으로 예. 병원 환자들을,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임신 5개월, 6개월 지나서, 예. 아기가 자궁 속에서 노는데도, 예. 전혀 임신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찾아온 여성들을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성범죄 피해나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4주, 그러니까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 여성이 그 사유를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여성에게 지워진 거고, 예. 그 입증 사실에 대해서 의사나 이제 일반적인 그 사회 상담 기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입증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떤 수사 기관이 아닌 이상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지도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4주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또 24시간 숙려 기간을 둔다라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네. 이제 영국 같은 곳에서도 그런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숙려 기간이 사실은 여성이 이런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결정을 바꾸게 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도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숙려 기간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 제공이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네. 그걸 의무로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뽑아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거저거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때 낙태죄 자체가 아예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낙태죄라는 조항이 현존하는 한은 네. 여성을 이제 범죄화하는 낙인을 찍히는 낙인 효과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시사라는 의사도 마치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형법 조항 자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암암리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공공연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낙태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문화된 법조항인데 예. 그걸 아직까지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니까 낙태죄를 그러니까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사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예.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여성과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사후 가입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가이드하는 부분은 형법으로 가이드할 것이 아니라 네. 모자보호법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잠깐만요. 좀 그 부분은 좀 더 네.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을 형법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형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모자보건법으로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형법은 어쨌든 이거는 처벌을 형사소송법이니까요. 예.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자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의 그 취지는 예. 여성의 건강과 안전과 그다음에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여성의 다음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그 건강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요. 네. 그쪽으로 조정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또 하나 논란거리가 뭐냐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뭐 미프진이라고 불린다는 이걸 합법화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진의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게 네. 거의 70여 개 국가에서 지금 합법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이 미프진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요. 적용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걸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이 예. 필수 의료 서비스여야 하거든요. 예. 예, 마치 성형수술 같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건강보험 서비스에 보험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시중에서 당연하죠. 가격이 네,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그러면? 가격은 그 심평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예. 아니요, 지금 현재. 현재도 치료적 유산의 경우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도. 예. 예, 그 가격이 뭐 몇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예, 임신 주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예. 예, 몇만 원대입니다. 뭐 1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저 초기의 경우는요. 예. 예. 그러면 예. 이것도 결국은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미프진의 경우 당연히 그 현행 응급 피임약 같은 경우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임신 여부를 산부인과에서 확인받고, 예. 그리고 의사 처방을 받고, 예. 그리고 처방을 받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약을 먹어도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다시 병원에 와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네. 이사님 통해서 몇 가지 어떤 쟁점 사항을 좀 그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네.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 절충적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논란거리는 오히려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일가, 그러니까 뭐 일부도 이제 아예 낙태죄 폐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게 또 종교계에서는 또 이제 그 낙태죄 폐지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어떤 절충적 차원에서 만약에 존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좀 퇴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계에서 예. 지속적으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네. 비로소 여성의 목소리가 최근에 위헌 판결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정부 손을 떠났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네. 이제 또 어떻게 이제 논의가 돼서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네, 지금까지 고경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사였습니다.